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농구 감독을 맡고 있는 김민택입니다. 2015년 하계 인위보샷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빛의 고을이고 전통이 살아있는 광주에서 2015년 하계 인위보샷 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상당히 본인도 그렇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하면요, 상당히 그 아시안 경기보다도 크고 규모가 세계 국제적으로 상당히 큰 대회인데, 또 대학생들만의 젊음의 축제를 벌일 수 있다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는요, 그 올림픽 다음으로 큰 대회면서도 상당히 그 젊은 선수들이 패기를 겨룰 수 있고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면서 좋은 그 이웃나라 선수들과 같이 이제 어울릴 수도 있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대회입니다. 또 젊은 선수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서로의 교류와 그 상대의 그 문화를 즐겼으면 합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저희 나라로서는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비해서 의외로 많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젊은 선수들이 모여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상당히 대회고, 또 올해는 특별히 또 광주에서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근 어느 대회보다도 좋은 성적을 좀 거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저희 그 광주에서 하계 유니버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애착을 가져주신다면 광주에서 열리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상당히 그 성공적인 대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좋은 경기, 좋은 대회 치르셔서 저희 나라 선수단이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화이팅!